이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아들을 참지 못하는 어머니. 다시 헤어질까 봐, 아들이 사라질까 봐 어머니는 두렵다고 했다. 어머니에게 그때의 기억은 어떻게 남아있을까? 울면 그냥 뭐 말도 못해. 동두천이로 의정부로 안 댕긴 데 없어. 그 어려서 얻고 댕기던 저 미아리 고개, 아이고. 세상 천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걸어서 그냥 뭐 말도 못해. 그렇게 살아서 몇십 년을 나이가 80이 넘도록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만 눈물도 말랐어 이제. 어머니는 후에 아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아들도 알지 못하는 세월이 어머니에게도 분명 있을 터였다. 걸어가자. 그래요, 그래요. 어서 들어가자. 자꾸 걸어가자. 아이고, 남도 바깥에 가서 한참 기다렸잖아. 바깥에 왜 뭐하래? 너 때문에. 기다려. 전화가서 그냥 신문에 내가지고 그냥 그게 무슨 말이야? 두집으로 나왔다니. 그걸 어디 갔다 해도 그렇게 하면 되는 말을 아들한테. 넌 아주 안 오니까 말이냐, 6시간 넘어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나는 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아들 그래 수고했단 말은 안 하고 잘못했어. 그게 나한테 그렇게 막 그냥 응, 구한도 잘못했어, 엄마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만도. 아, 또 내가 갑자기 서운함이 확 밀려오네. 아니, 나 됐어, 아이고. 내, 그래, 인간 엄마 부전자전이요. 속도 모르고. 어머니를 만나고 처음 있었던 투닥거림. 아들도 어머니의 심정을 모르지 않는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엄마가 그 방어들하고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붙여줬잖아. 근데 반만 찾아와서 반 토막. 그래 알았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아까 또 며느리한테 막 그냥 욕설을 하고 내가 알았어. 막 화가 나서 내가 한번 되게 해댔어. 그래 잘했어. 거기서 화가 나서 사귀질 못해갖고 나중에 속이 시원하다 찾아갖고 내가 이 담배 안 갖고 왔어. 잘했어. 한번 쉬어봐 한번. 쉬어보라고. 넌 잘 지내. 가뜩이나 모자란 형편에서 아내가 겨우 보내준 돈이었다. 그 돈에도 쩔쩔매며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았던 아들. 그런 모습을 어머니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 어제 전화로 말다툼을 했던 아내는 그래도 어머니 방값을 보내줬더랬다. 이리저리 마음 급하게 다니다 보니 실상 내 뒤에 가족이 있다는 것도 잠시 잊고 있었다. 먼저 부산으로 내려간 딸에게도 힘내라는 예쁜 문자가 와 있다. 손녀도록 안 보내서 얘도 보고 하잖아. 신경이 안 쓰이면 뭐 부부가 아니겠죠. 신랑인데 신경 왜 안 쓰겠어요. 나는 나대로 또 뭐 짜증나는 일 있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나는 이해해 주리라 믿고 내가 또 화나면 내 마누라니까 소리도 질러보고 어디다 하겠습니까 뭐. 소리 내어 돈을 세며 아들의 역성을 들던 어머니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아들의 호기까지 어머니는 아는 것인지 눈물이 말랐다던 어머니는 다시 눈물이 난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은 늘 아들을 쫓는다. 아들은 다시 어머니의 보금자리를 찾고 있다. 방값에서 반을 떼어주고 보니 선택의 여지는 더욱 좁아든 셈이다. 어머니는 계속 주인처럼 굳어있다. 혹시 자신이 힘든 아들의 어깨에 무거운 돌덩이가 된 것은 아닌지. 58년 만에 재회, 그리고 또 하루가 찾아왔다. 어젯밤 급하게 연락해놓은 집을 향해 아들은 서둘러 길을 나섰다. 병원 측에선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줬다. 하지만 그것도 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의 일이다. 지금까지 보았던 방 중에도 썩 괜찮은 곳이다. 작은 허술함 정도는 손보면 그만. 문제는 방세다. 여기 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5만 원. 그냥 15만 원? 예. 그럼 됐네. 그럼 어떻게? 생각보다 더 싼 값에 방을 얻었다. 마침 근처에 아는 분도 계시고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해결해야 할 것이 또 남았다. 어머니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병원으로 돌아가기 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쓰러져 실려올 때도 그랬고 어머니의 보따리 속엔 변변한 겨울옷까지 하나 없다. 내가 들고 볼까? 뭐 입을 잠바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저렴한 걸로. 위에는 뭐 잠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 마음에 드는 옷을 들었다 놨다 하는 아들. 이럴 땐 안 먹히더라도 그저 너스레를 떠는 수밖에. 그러니까 깎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도 없다 보니 서로 없는 사람끼리 모이는 데가 또 재래시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뭐. 돈만 있는 사람 같으면 얼마입니까? 아, 5만 원이요? 아유,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뭐 드릴 수도 있지만은. 없다 보니까 쪼들리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남자를 태어나서도 쫀쫀하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는 또 역정을 내실까? 마음 급한 아들은 진즉부터 종종 걸음이다. 처음으로 아들이 사준 옷을 받아본 어머니. 평소 이렇게 밝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는 어머니는 그래도 이렇다 할 내색 없이 아들이 골라온 옷을 입는다. 어째 어색함을 떨구지 못한 어머니가 아들도 영 눈치가 보인다. 이번엔 간식으로 사온 만두를 꺼내본다. 다행히 만두는 좋아하시나 보다. 아들은 아직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풀어가야 할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많은데 다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